안녕하세요. 전주 토마토 댄스 박가희입니다. 오늘은요, 가희가 처음 지르박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학원비 절감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동작을 배우고 학원에 방문을 하시면 아마 한 달치 레슨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희가 드리는 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자 기본발이에요. 정면에서 지금 찍어 드릴게요. 정면에서 오른발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만 세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뒤로 물러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오른발부터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오른발을 뒤로 물러나는 동작부터 할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 둘, 다시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이 동작을 가지고 풀어서 만든 게 우리 지루박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정면에서 해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오른발이 뒤로 갈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 삼각스텝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는 삼각스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일자 스텝이라고도 하고 기본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각 스텝처럼 옆으로 가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위가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삼각 스텝이 되겠죠. 네, 가위는 토마토 댄스에서 일자로 가르치고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깨끗하게 추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제자리 스텝이 잘 되시면 그 다음에 요 동작도 하나만 연습해서 가세요. 방금은 제자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움직일 거예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스텝은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참 쉽죠? 가희처럼 연습해가지고 학원에 방문해 주세요. 사랑합니다.